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떤 걸 준비했냐면 바로 이 사진 기억나시나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짤이었는데 해외인지 국내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크기가 굉장히 큰 거미가 집안에서 공생을 한다고 많은 분들이 놀랐던 사진입니다. 저도 이 사진을 보면서 굉장히 흥미롭게 봤었는데요, 바로 우리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제가 가장 최근에 제주도를 갔을 때 채집을 한번 해왔었습니다. 운 좋게 딱 한 쌍을 채집을 해왔는데 그 친구들이 바로 짜잔, 여기다가 산란을 해버렸지 모양. 한번 열어볼게요. 방금까지 암컷이 알을 지키고 있었다가 짜란, 와, 이 안에 뭔가 비쳐서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이게 짝짓기는 했지만 이게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기 때문에 만약에 알들이 정상적으로 있었더라면 이게 부활을 하거나 알들이 뭉쳐 있겠죠. 자, 이 친구의 부모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짜란. 자, 이 친구는 한국 거북이 등거미라는 친구입니다. 와, 이 친구가 크기가 작은 것 같아도 다리를 펴면은 대략 한 6에서 7cm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농발거미과 친구들이 대략 한 6, 7종이 사는데요, 그 중에서 거의 한 세 번째로 큰 친구인데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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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을 해뿌렸습니다. 이게 자세히 보면은 눈이 굉장히 이쁜 친구예요. 그때 보던 깡총감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오 바로 씹어먹네. 자 이거를 한번 해체를 해볼 겁니다. 이 친구들도 타란툴라랑 똑같이 알에서 림프, 림프에서 스파이더링이 되는데요. 아이고 이거는 뭐 해체하기 전부터 에이고 상태가 안 좋네요. 컷이 제 구실을 못했나 봅니다. 자 그래도 한번 열어볼게요. 그래도 한번 쪼개봅시다. 이게 한국 거북이 등거미가 아직 공식적으로는 2014년도 이후에는 없었거든요. 물론 비공개로 많겠지만 우선 제가 요번에 한번 성공을 하면 굉장히 좋겠다 싶었는데 완전 곰팡이가 날리네요. 아이고 실패를 했네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색깔이 노란색이었는데 갑자기 초록색이나 검은 색깔로 비쳐 보이길래 아 탈피를 했구나 성공을 했구나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태어났더라면 우와 자 만약에 잘 튀어났더라면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 농발거미 친구들도 타란툴라 스파이더링이나 유체처럼 굉장히 깜찍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인데요.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수의 농발거미와 비슷하지만 다른 종인 머따거미도 굉장히 많아서 많은 분들의 매니아층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몰랐죠? 와 근데 이 친구들은 굉장히 빨라서 바퀴벌레를 굉장히 잘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거의 바퀴벌레 천적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여기 앞에 보이는 친구는 우리나라에 없는 바로 타란툴라입니다. 얘네들은 보통 수명이 한 20년이지만 우리나라의 농발거미 친구들은 수명이 대략 한 3-4년 정도로 좀 길지는 않는데요. 보통 한 1년 정도면 우리나라 농발거미들은 성체가 됩니다. 옳지 잘 먹네요. 이 친구도 제가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타란툴라인데요. 그래도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는 반려절지 동물 중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는 머따거미라고 합니다. 아까 농발거미와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지만 과 자체가 완전 다른 친구예요. 다른 종이라는 거죠. 이 친구는 근데 특이하게도 물을 굉장히 좋아해서 물사육도 하고요. 물 근처에서 보통 서식을 하는 친구입니다. 와 숨을 때는 물속 안까지 들어가기도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머따거미 이 닷거미 친구들과 이 농발거미 친구들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고 우리 여러분들 많이 흔하게 볼 수 있지만 자 이렇게 보면 굉장히 크고 징그럽긴 해도 우리 일상 속 근처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이 거미들은 익충이기도 합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더 재밌고 신기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다음에 봐요. 세생.